제가 고르는 거 보고 고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미리미리 골라주세요. 제가 고르는 거 보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왠지 그러는 거 같네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안 되지. 그렇게 싸우면. 가보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봐, 물속성 꺼내잖아요. 오빠. 이분 보고 고른 거야, 순서. 아, 근데 일단 비행으로 공격하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 바꾸는 것보다 그냥 공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와, 이게 아프다. 아, 이것 봐. 안 됐어. 여러분들이 먼저 그 골라주세요. 항상 할 때. 제가 먼저 고르면은 뭘 고르는지 들키니까 먼저 해주세요. 아, 이거 죽겠다. 파티를 그럼 잘못 잤네. 아, 난 또 불속성 있는 포켓몬들 고를 줄 알았는데 전혀 하나도 안 고르셨네. 일단 제트파워 쓰죠. 어쩔 수 없다. 오케이. 행주 제트파워. 오늘 못 싸우신 분들은 제가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자주 싸울 예정이니까 또 오셔갖고 그때 싸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못 싸운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건 잡지를 못해. 아. 다 저랑 싸울 때 정정당당하게 싸우시래. 감사합니다. 아, 저런 것도 있네. 바다의 심플. 이거는 필살기 예쁘네요. 저기 글씨도 나오고. 내 거는 이렇게 허접하네. 봤어, 이거. 오, 야, 이거 원규옥이네, 원규옥. 야, 이 타이밍에 피하면 되는데 왜 안 피하는 거야? 원규옥이네. 와. 쓸데없이 멋이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저런 포켓몬들이나 아니면 모크나이퍼 같은 애들은 처음에 골라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포켓몬들이잖아요. 그런 포켓몬들은 다른 것들은 또 얻을 수가 없나요?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나요? 그, 얻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뭐 쓸만한 게 없네요. 문포스트 이거 뭐야? 이거 좋나? 문포스트 이거 뭐예요? 좋은가? 아, 모르고 기술 본다는 걸 눌러버렸네. 아, 교환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좀 잡았네. 그렇지. 아, 교환해서 얻어야 된다고요? 잡아서는 얻을 수 없나요? 그거 좀 귀찮네요. 그럼 핫쌈! 핫쌈은 뭐야? 핫쌈! 아, 이거는 뭐 싸울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은. 근데 바꿀 포켓몬도 지금 없잖아. 아, 제가 다른 분들은 오늘은 친구 추가를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은 못 싸울 것 같고요. 오늘 못 싸우시는 분들은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켓뱅크요? 제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포켓몬스터 썸 말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탈춤! 빨라. 이거 뭐야? 공격력이 올라가는 건가? 한 번만 더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어차피 영상 이거 플레이하고 나면은 다 편집해서 올려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좀 번거롭긴 한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필요없는 내용 다 잘라서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냉동. 아, 나 죽는다. 와, 오케이. 야, 카프 나비나 얘 잘 싸우네. 생각보다 잘 싸우는데요. 이야, 개구리 닌자도 잡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잘하면 이거 이길 수도 있겠어요. 잘하면은 오케이. 핫쌈이잖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전에 이거 쓰니까 체력 한 반 정도 깎았죠? 봐줬대, 저 오빠. 봐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보면 봐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싸우고 지니까 봐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대 더 때려야 되네. 아, 근데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이 한 대가 이걸로 못 잡으면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한 대가 중요해. 자자자. 아, 이거 뭐야? 아, 나 죽는다.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아, 이 한 대를 못 버텼네. 아쉽네요. 어쩔 수 없네. 후, 힘들다. 오크 나이프. 아, 저분 요기어치 얘기하러 또 오셨네. 저분 매일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기어치 뿌니뿌니는 다 하고 있고요. 가마가마도 얻어놨습니다. 얻어놨으니까 제가 영상 준비되면은 다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제가 그때 요괴워치 할 때 등록은 했는데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할 때마다 새롭게 친구 등록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셔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새롭게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가 100명까지밖에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안 오시던 분들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야야, 내 전기필드 안 되잖아. 야, 아, 얘 풀 아니야? 풀이면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쟤 뭐죠? 잠깐만, 보고 싸우죠. 나 전기고. 쟤는 뭐야? 아, 풀. 아, 풀이면은 얘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네. 오케이, 바꿔야겠네. 그러면 개구리 닌자로 바꾸죠. 닌텐도 저 한 4대 있어요. 4대 있고 일본판도 2대 있어요. 닌텐도 집에 한 6개인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개구리 닌자로 카프 브루루 냉동빔으로 공격을 하죠. 아, 오늘도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열 몇 명 정도밖에 받지를 않았는데 그 이제 예전에 등록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또 뭘로 잡아야 되냐, 얘는. 쟤는 뭐야? 비행. 뭘로 잡아야 돼? 모크 나이퍼. 전수목. 개구의 닌자로 그냥 때리죠.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때리죠. 아, 제트파워 말고. 이렇게 물수리검으로 그냥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런 애들 얼음 속성? 아무튼 저런 애들하고 싸우는 게 좀 어렵네요, 저는. 아, 나 죽는다. 효과가 굉장하다. 못 잡겠네. 못 잡겠네. 아, 뭔 수로 잡냐, 이거를. 일단은 바꿔야겠다. 그쵸? 얼음. 그 꽃이 없잖아. 그 꽃이 없어. 일단 모크나이퍼 꺼내죠. 제가 불꽃 쓰는 포켓몬들을 하나도 키워놓은 게 없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 키워놔야 될 것 같네요. 불꽃이 생각보다 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강철하고 싸울 때도 불꽃 쓰고, 그쵸? 불꽃 포켓몬 중에서 좋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좋은 것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불꽃 포켓몬. 그리고 체력. 그림자 깨매기. 풀 공격하자, 일단. 제가 오늘은 친구 코드 등록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거 한 대 때려야 되네, 그냥. 그 다음에 고스트로 잡으면 되지 않나요, 얘는? 아닌가? 제트 파워 쓰면 되잖아, 얘. 오케이. 리자몽 쓰면 돼요? 리자몽 얻기 힘들겠네.
오케이. 자, 일단은 따라큐? 따라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다음번에 싸울 때도 지금 하는 규칙 그대로 싸울 거예요. 뭐 특별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지금 하는 규칙으로 앞으로도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켓몬이 없어요. 포켓몬이 없어요. 아, 이것도 못 잡네. 잡나? 아, 잡았네, 잡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라큐 일단 잡았고요. 근데 따라큐는 그렇게 세진 않네. 아, 레벨이 낮네. 저분이 봐주시는 건가 그럼? 자,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2시간이 되면 꺼져요. 그래서 카메라는 끄죠. 카메라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잡냐 그러면은 이거 불 풀로 공격하죠. 아, 죽는다. 나 죽는다. 따라큐 약보면 큰일 난다고요? 자, 이거 산상의 나라 또 가는 거네. 와, 오케이. 버텼어. 그렇지. 야, 좋은데요? 좋네. 자, 그 다음에 아, 리자몽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나중에 얻어보죠. 아, 얻기 어렵네요, 리자몽? 어려우면은 나중에 주세요. 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잡지? 풀. 아, 생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매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비행. 그렇지. 야, 이거 잘했다. 아, 리자몽 안 나와요? 썸 분해서 못 얻어요? 카. 이겼다. 아, 너무하시다고요? 아, 그럼 저도 좀 이겨봐야죠, 가끔은. 가끔 이겨봐야죠. 잠깐, 피카츄가 모자를 쓰고 있어. 저런 건 뭐야? 피카츄가 모자를 쓰고 있는 것도 있네요. 가라도스. 자, 일단은, 개구리 닌자 먼저 꺼내고요. 꺼내고 로크나이프. 오케이, 이렇게 꺼내도록 하죠. 우와, 힘들어. 로그고님 싸워보도록 하죠. 생방송 오래 하려고 한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오래 하고 있어요. 오늘은 다시 싸울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봐. 얘가 나올 줄 알았어, 나는. 얘가 나오면은 얘는 얼음으로 공격하는 거였죠? 그래, 냉동빔으로 공격을 하면은 잡을 수가 있었어. 오케이, 냉동빔으로 일단 공격을 하죠. 자, 아마 바꾸려나? 이거를 공격하면은. 자. 그치. 여러분들이 패턴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칸인지 뭔지 얘를 쓰면은 꼭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신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쓰면 돼. 거봐. 오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오케이. 한 카 쓰는 분들은 조금 하는 게 방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꺼낸 다음에 메가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때는 개구닌자로 얼음 공격하면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피카츄! 아, 피카츄다. 야, 피카츄 갖고 싶다. 얘 어디서 얻어요, 피카츄 모자 쓰네? 갖고 싶다, 얘. 얘는, 전기잖아요, 전기. 전기 같은 경우는 물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죠. 아, 이럴 때는 모크나이퍼 꺼내죠. 오케이. 아, 이게 물속성 포켓몬을 쓸 때는 풀속성도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겠네. 아, 일본 한정이에요? 그럼 얻을 수 없네. 일본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야, 잠깐, 이거 뭐야, 꼬리. 오케이. 그렇지. 급소에 맞았다. 운이 좋았네요, 조금. 아, 근데 피카츄 진짜 귀엽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한 마리 남았죠. 인공지능은 뭐야?
아, 이거 본 적 있어. 근데 이 정체를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뭘로 잡아야 돼, 얘는? 효과 없음. 잠깐, 얘는 그냥 풀로 공격을 하죠. 아, 풀이 좋다. 급소에 맞았다. 운이 좋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버텨주고요. 한 대 더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그렇지.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한 대 때리면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개구리 닌자 꺼내서, 뭐죠? 돌 던지기가 아니고, 그 뭐야. 아무튼, 걸로 공격, 물수리검, 물수리검으로 공격하죠. 돌 던지기. 그렇지. 잡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체력이 조금 적으니까 너무 한두 방에 죽어버리니까 포켓몬은 그게 좀 어렵네요. 상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유격지 같은 경우는 상성이 조금 딸려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포켓몬스터는 상성이 안 좋으면은 뭐 답이 없네요, 그냥. 오케이. 아, 저게 뭐 전설 요괴들이, 아, 전설 요괴가 아니고 포켓몬들이 있어요? 그렇군. 스윗군, 뭐 이름이 어려워. 스윗군, 엔테이, 텅구리, 버섯모, 라티오스, 랜드로스.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아, 버섯모는 봤었다, 버섯모는. 힘들다, 힘들어. 어떻게 싸워야 되죠? 란드로스, 얘는 뭐냐? 아, 얘 봤던 애야. 얘 뭘로 싸워야 돼? 위협! 아, 뭐 시작하자마자 위협을 걸어? 이런 게 어딨어, 치사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차피 특수 공격을 할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죠, 저거는. 아, 근데. 잠깐. 오케이, 문포스로 공격을 하죠. 저 녀석 변신하던가? 땅비에. 변신하던가? 자, 일단 공격해보죠. 저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자, 포켓몬은 앞으로 자주 할 건데 정확히 언제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제 대전 자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와주셔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트 파워 간다. 죽겠다, 죽겠다. 잠깐, 이거 전기 타입이죠? 전기 타입 맞으면 죽으려나? 와, 야, 어디 가는 거야, 나? 아, 전기 타입이 아니네. 와. 죽었어, 죽었어. 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타입 아래 잃었어. 이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울 방법이 없다. 그냥 풀 공격하죠. 하. 이게 뭐야? 사기잖아, 사기. 야. 아, 이거 먼저 못 때리잖아요. 죽었네. 일단 바꿔보죠. 오케이, 일단 바꿔보죠. 탁 쳐서 떨구기 쓰겠죠? 뮤턴? 뮤턴은 뭐야? 저건 뭐야? 사신의 곁으로? 아, 야, 뭐 저런 것도 있어? 때리고 도망가는 것도 있어요? 야, 저거 좋다. 저거 좋다. 때리고 도망가는 것도 있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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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얘가 텅구리? 최면술 잠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죽이려나? 최면술? 아, 최면술도 방어한테 안 먹히네요, 이게. 그렇구나. 최면술도 안 먹히네. 다시 최면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면술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이거를 뭔 수로 잡냐.
일단 잠재웠는데 뭔 수로 잡냐 이거를. 일단 제트파워 쓰자. 잠재워놓고 뭐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어. 제트파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메가 진화는 배틀트리에서 살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가 진화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셔서. 자 다음에 한번. 어 잠깐. 아 근데 나 왜 공격이 안 들어갔어 이번에. 뭐야. 야 나 왜 공격이 안 들어갔어. 제트파워 썼는데 망했네 이거 완전. 카. 왜 안 들어가지. 전기가 안 들어가나 원래? 왜 공격을 안 해? 아, 공격을 안 하는구나. 이런 이런. 피레침은 뭐야? 피레침. 아, 몰랐네. 그렇구나. 아, 이게 땅이에요, 땅? 아, 망했네. 이번 판 완전히 졌네. 그리고 이제 포켓몬들한테 아이템을 낄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뭐 아이템 같은 것도 껴놔야겠네요. 아이템을 잘 끼셨네요 저분은.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싸우는 게 좀 어렵네요. 몰스 뭐 이거밖에 없네. 피레침이라는 아이템을 어디서 얻어요 그러면은? 아 배틀트리 갈 때는 포켓몬 레벨이 70까지 올려야 돼요? 일단 뭐 공격하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뭐 도망치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아 죽었다. 자 먼저 공격도 못하겠죠 아마도. 피레침은 도구가 아니라 특성이에요? 오 그래요? 특성은 어떻게 얻어요 그런 거는? 그럼 복잡해 포켓몬. 특성은 뭐야 그럼. 특성 저건 뭐하는 거야. 아 지진 죽었다. 저거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세. 카. 어? 이 뭐야 저건 왜 또 끊었어. 아니 싸우고 나서 끊는 거는 뭐야 도대체. 왜 끊으세요? 자 그럼 오늘 배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